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브랜드 피아넨스에서 선정한 세계 기업 순위 탑10,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브랜드 가치로 순위를 매긴 세계 기업 순위 탑10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기업 순위 탑10. 10위는 중국의 ICB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은행입니다. 중국 공상은행이라는 곳인데요. 국유은행입니다.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곳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력이 있는 은행이며 가장 많은 이익을 낸 은행입니다. 직원만 39만여 명 정도가 되고요. 중국 내 점포수가 16,000개, 해외 지점까지 합치면 17,500여 개 정도가 되니까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고객만 해도 브라질 전체 인구의 만분은 2억 1,600만 명이나 됩니다. 와, 정말로 대단한 규모의 은행입니다. 9위는 월마트입니다. 브랜드 가치 68조 8,492억 원입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1위고요. 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처음에는 인구 5만 이하의 소도시 위주로 확장을 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월마트의 출점은 대상권인 도시에 비해 경쟁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월마트의 급속한 확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전세계 11,718개소를 지으면서 최고의 유통업계가 되었습니다. 8위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라는 기업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순위를 만들기 전까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사인데요.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무선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무선 회사이자 최대 무선 데이터 공급업체인데 2012년 말 1억 87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브랜드 가치 90조 9,034억 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사실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엑스박스를 통하여 게임 시장에도 진출하며 휴대폰 시장에도 뛰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MS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경쟁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자본주의 논리의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강력한 기업이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수준입니다. 6위는 AT&T입니다. 미국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마찬가지로 통신사 기업입니다. 전화기를 최초로 특허화시킨 인물인 그레이엄 벨이 만든 기업인데요. 미국과 푸에트로리코, 멕시코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에 이미 핸드폰을 개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해서 모토로라에다가 기술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아유, 뷰. 5위는 페이스북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100조 4,191억 5천만 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최강자인데요. 여러분 전부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많은 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정말로 유치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다가 같은 대학의 여학생들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이게 페이스북의 시작입니다. 자, 뭐 아무튼 이후에 잘 돼가지고 현재는 소셜네트워크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4위는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자 세계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은 워낙 경쟁을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레드오션에 잘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휴대폰 사업이죠. 업계의 선두 제품을 그대로 베낀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모방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이 한국에 남긴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세계, 한솔, CJ, 중앙일보, KBS, ETV, 홈플러스,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나열하니까 꽤 굵직굵직한 게 엄청나게 많네요. 3위는 구글입니다. 저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기에 유튜브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검색 엔진도 좋은 편이어서 포털 사이트 업계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유튜브만 따져봐도 영상 제공 업계에서 독과점이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가지고 있으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순위에서 1위가 구글이 올 날도 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위는 애플입니다. Think Different. 사원이 이건데 정말로 애플의 정체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라고 봐도 무방한 가정용 컴퓨터 애플2를 만든 기업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폰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정말로 예쁩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예로 들면 딱일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들? 예. 1위가 삼성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1위일까요?
바로 1위는 아마존입니다. 168조 8,206억 원 규모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유형 농담이고요. 이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고나라랑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중고나라라고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선비님들이 악플을 달 것 같아가지고. 예, 온라인 쇼핑몰 회사입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 회사가 세계 1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니 말이 되세요? 말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미국 일반도서 점유율이 30%, 전자책 콘텐츠 점유율 65%, 전자책 단말기 시장 점유율 74%. 그 외에도 아마존 뮤직, 아마존 인스턴트 미디어, 아마존 결제, 아마존 아트, 아마존 프라임 등 사업 부분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이걸 예로 들어보자면 A라는 기업이 아마존과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왔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A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아마존 사이트 순위에서 없애버리면 A기업의 피해액은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미국 내에서도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자, 이때까지 세계를 이끌고 있는 10대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댓글에 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댓글이 써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들어가려고 해요? 직접 만들어.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